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 여기까지만. 자, 여기까지만. 예. 자.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산상순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이 죄와 가운데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율법 여섯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 계명 하나하나씩 배우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살인하지 말라. 미움이 바로 살인이다. 살인의 근원은 미움에서 비롯된다. 이제 말씀을 하셨고 둘째로는 간음하지 마라. 또 셋째는 이혼하지 마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신 이 율법인데 바로 맹세에 대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맹세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하늘로도 말라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얼마나 헛된 맹세를 많이 하면 이 여섯 가지 계명 중에 네 번째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맹세하지 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너무나도 헛된 맹세를 많이 해요. 인간 사이에서도 헛된 맹세를 참 많이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 거짓 맹세를 참 많이 하거든요. 얼마나 우리 삶에 이 거짓된 맹세가 많은지 첫째 우리가 사람에 대한 것을 봐도 그래요. 이 거짓 맹세를 하는 목적이 자기를 포장하고 속이기 위해서 거짓 맹세를 많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짓 맹세가 뭐냐면 결혼식에 서약하는 거. 요거 아주 완전 사기치는 거잖아요. 결혼식 때 서약할 때 보면 야 뭐 흰머리가 뭐 팥뿌리가 되도록 아니 흰머리가 팥뿌리가 아닌가? 맞지? 흰머리가 아니 흰머리가 팥뿌리냐? 아 검은 머리가 뭐야? 생각이 안 나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누구를 사랑하겠느냐 하면 그냥 다들 목이 터지라고 내가 한번 우리 에미 씨
결혼식을 한번 주례를 했는데 한국에서 이 두 부부가 다 군인이야 군인. 응? 아 우리 자매도 헬기 조종사가 됐어. 키도 조그만데 남편도 헬기 조종사고 둘 다 지금 육군 소령인데 그때 결혼식 주례를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아 이 서약사 할 때 신랑한테 물었어. 신부 누구를 사랑하겠느냐 했더니 그냥 목이 터지라고 예 하는데 내가 기절할 뻔하고 너무 크게 그 내가 워닝을 줬어. 소리 조그맣게 하라고. 우리가 보면 아주 이 거짓 맹세를 많이 해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거짓 맹세를 많이 해요. 요즘은 뭐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초등학교 때는 뭐 매일 학교 가서 매일 아침에 그 국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에 대한 맹세인가 뭐 이거에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뭐 충성하고 생명을 바칠 것을 뭐 다짐합니다 뭐 이 매일 이렇게 서약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단 말이야. 응? 무슨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생명을 바쳐 뭐 헬 조선인이 뭐 지금 온갖 욕을 다 하고 사는데 그리고 이 부모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거짓 맹세 많이 해요. 아마 여기 앉은 아이들도 뭐 다 그 소리 했을 거야. 엄마 나 절대로 결혼 안 하고 엄마 모시고 살 거야. 요거 많이 한 애들이 보면 결혼을 제일 빨리 하더라고. 이웃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뭐 입만 열면 그냥 거짓 맹세. 입만 열면 거짓 맹세. 그런데 이 거짓 맹세를 하면서 좀 더 강하게 속이기 위해서 누구를 파냐면 또 하나님까지 팔아요. 그냥 거짓 맹세하면 되지 꼭 또 하나님을 팔아. 야,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고 막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팔고는 바로 또 거짓말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더 무서운 거짓 맹세는 뭐냐면 하나님에게까지 거짓 맹세를 하는 거야. 얼마나 거짓 맹세를 많이 하는지 몰라. 하나님 뉴질랜드 장학생으로 뽑히게만 해주시면 가서 순교하겠습니다. 얼마나 거짓 맹세하는지 몰라. 아마 뭐 순교까지는 안 해도 여기 온 애들은 다 뭐 대부분 그런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를 했을 거야. 하나님 이번에 뉴질랜드 보내주시면 진짜 외국 영혼들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겠습니다. 하고는 도착한 날부터 그냥 시부렁거리고 불평하고 그냥 얼마나 이게 거짓 맹세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직장만 넣어주시면 제가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냥 입만 열면 거짓 맹세예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루의 삶 속에서 이 거짓 맹세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이런 거짓 맹세. 또 그리고 이런 맹세를 하면서 또 하나님하고 이 조건적 거래를 해요. 꼭
하나님 요것만 해주시면, 요것만 이뤄주시면 내가 생명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뭐 이런 조건적인 거짓 맹세들을 또 얼마나 하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뭐 목사들은 더 거짓 맹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봐도 그래요. 하루 삶 속에 얼마나 거짓 맹세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맹세를 한단 말이야. 기도하면서도 보면 기도 내용 중에 거짓 맹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 당시에도 너무너무 이 거짓 맹세들이 난무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입만 열면 거짓 맹세인데 지키지도 못할 이 거짓된 맹세를 왜 자꾸 하냐? 도무지 하지 마라, 도무지.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 맹세를 또한 가르치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거짓 사도들이 자기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거짓 맹세를 가르친단 말이죠.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23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렇게 거짓 맹세를 가르쳤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맹세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금과 예물에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니네가 작정했으면 이 금이나 예물이나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는 뭐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거짓된 맹세를 가르치는 이런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거짓된 맹세는 오늘 주님이 보니까 도무지 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이 거짓 맹세는 십계명의 상계명과 구계명을 다 위반하는 거예요. 자, 상계명이 뭐예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는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또 구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 하지 말지니라. 이게 우리가 누구에게 하던 맹세는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또 이웃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는 이런 계명을 어기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도대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절대 맹세하지 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우리는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적어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뭐냐면 거짓된, 망령된 맹세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참된 맹세는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맹세하라 그래요.
또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께 맹세를 하되 진실된 맹세, 거짓이 없는 맹세, 반드시 지킬 맹세를 해라.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는 다른 말로 서원입니다. 서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서원이에요. 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타약하지 말고 깨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또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전도서 5장 4절 6절 뭐 성경에 이 서원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몇 구절만 여러분에게 들려주는데 전도서 5장 4절 6절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성경은 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 하나님께 서원한 것,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이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 가장 중요한 서원이 뭐냐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서원이에요. 특별히 이 주의 종으로 하나님 제가 일평생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서 혹은 선교사로서 일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특별히 이 목회자로 서원한 사람들은 그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제가 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봤는데 이 부모님이 서원을 했던 내 자신이 서원을 했던 이 주의 종으로 바쳐진 서원된 사람들은 보니까 결국은 다 가더라고. 안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더라고. 적어도 내가 아는 사람들. 그 끝까지 안 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도록 얻어 터지고 결국은 다 두 손 들고 오더라고. 그래서 이 목회자들 보면 빙신이 좀 많아. 끝까지 안 갈래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죽게 돼가지고 그냥 두 손 들고 오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목회자를 보면 위가 3분의 1이 없던지 간이 뭐 2분의 1이 없던지 또 뭐 다리가 하나 박살이 났던지
아니 그렇게 매 맞고 그냥 빙신이 돼가지고 두 손 들고 오는 예, 주위의 종들이 참 많이 봤어. 저는 제 주위에. 이만큼 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 서원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성경이. 함부로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 열지 말고 서원하지 말라 말이야. 그거 해놓고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게 하신다. 죄가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게 서원을 너무 함부로 했다가 참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이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사사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경솔하게 서원을 하다가 비참하게 되어버렸어요. 시간이 있으면 사사기 11장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는데 길어서 내가 대충 내용을 이야기를 할게요. 이 사사 이 입다가 전쟁에 나가게 돼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 암몬 자손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보니까 뭐 이 객관적으로 보니까 도저히 이 막강한 암몬 자손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어떻게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서원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서 이 암몬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제가 돌아올 때에 마을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반겨주는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엄청난 서원을 해요. 이게 보면 참 성경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그런 서원을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을 번제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이방신들이나 하는 가정한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 멋대로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 마을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금이 환영하고 기쁨으로 이제 마을로 돌아오는데 그 마을에서 누가 이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이했냐면 입다가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와서 그 아버지를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성경에 보면 그때 상황에 입다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11장 35절에 보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얼마나 참담하겠어. 하나밖에 없는 무난 동료인 내 생명보다 귀한 딸이 이제 번제물로 죽게 됐단 말이야.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이 처녀딸을 결혼도 하지 못한 이 처녀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참담한 사건이 일어난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 거짓이잖아요. 어? 거짓이잖아.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고 사람 앞에 거짓을 행하고. 어?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진실 위에 세워져야지 신앙이에요. 어? 진실이 없는 그것은 이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면 진실이 없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님은 이 거짓된 진실이 없는 이런 헛된 맹세를 지금 책망하시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이건 하나님의 보좌요 또 땅으로도 말하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아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휘고 걷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하던 이 맹세는 결국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이런 거짓 맹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이 다른 말 하면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되게 살아라는 게 진실되게. 응?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너무나 쉽게 하는 이 거짓 맹세.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뭐 믿는 사람이면 뻑하면 그런 소리 안 하는 사람이 없어. 뭐 이렇게 하다가 뭐 하면 꼭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이 카톡을 보내도 그래. 아이들이 꼭 끝에 다는 게 뭐냐. 목사님과 이 뉴질랜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습관적으로 기도도 안 할 거면서 그냥 입만 열면 기도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뭐 얼마나 자주 듣는지 몰라. 헤어질 때 되면 그냥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한때 보니까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이래놓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산 적이 굉장히 많아. 어느 땐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내가 참 이 거짓된 맹세를 하고 사는구나. 그걸 깨닫고부터는 절대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소리를 함부로 안 해요. 가끔 이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 내가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계속 기도를 하냐 내가. 그러면 내가 거기에 답을 예, 그래 내가 꼭 기도해 주면 안 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그래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길 바란다. 뭐 다른 말로 해, 다른 말로. 그리고 정말 내가 꼭 기도를 해줘야 되면 그래,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이모티콘 기도할게요. 같이 딱 보내줘. 그거는 내가 딱 보내고 바로 내가 기도를 해줘. 까먹을까 봐. 길게는 안 해도 짧게라도 해줘요. 내가 사기치기 싫어가지고 내가 가끔 우리 애들도 있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뭐 이래가지고 내가 기도할게요 이모티콘 딱 보내내는 기도했다 이거 믿어도 돼. 네, 보내고 길게는 안 해도 잠깐 했어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거짓된 맹세를 한단 말이야.
오늘 여기 어?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건기하셨다. 이게 한 트럭이 뭐냐? 이 한올을 이야기 하나. 어? 네 머리털 한올도 검고 희게 할 수도 없는 주제에 무슨 맹세를 하냐? 맹세는 어? 어? 네 앞길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는 허망한 인생이 무슨 10년 뒤를 맹세를 하고 뭐 어? 하냐? 이게 얼마나 거짓되고 가정한 것이냐 이 소리야. 어떻게 지킬 수 없는 맹세를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쉽게 어? 할 수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인은 진실에 따라서 진실에 따라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 끝까지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 내가 뭐 미래에 뭘 하겠다 뭘 어? 뭔 구제하라 뭐 이러면 이제 뭐 구제에 대한 것도 이제 곧 나오지만 나는 앞으로 뭐 직장 다니면 이제 월급 받고 하면 그때 구제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다 의미가 없는 소리요. 어? 이 성경은 뭐냐면 미래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나의 삶에 대해서 이 땅에서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right now 지금 당장 Here and now 지금 당장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할지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지 1년 뒤에 10년 뒤에 네가 뭘 하고 뭐 어떻게 살고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응? 오늘 이 순간 진실되게 응? 거짓 없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응? 이루어지지도 않을 허망한 것들을 소원하고 헛된 미래에 대한 거짓 맹세를 하고 심지어는 이 거짓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뭐 앞으로 돈 벌면 주를 위해 살고 내가 뭐 의사가 되면 뭐 의료 선교사를 하고 뭐 또 내가 결혼을 하면 뭐 어떤 섬김을 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성경은 이 조건절이 아니란 말이야. 조건절. 어? if가 아니에요. 어? 신앙은 if not이야. if not. 그게 아닐지라도 어? 그런 일이 나에게 오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란 말이지. 어? 아무리 미래에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살면 뭐하나? 어? 오늘 내가 거짓되고 선함이 없으면 아니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무슨 미래에 거짓된 맹세를 하고 살겠어요?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오르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옳은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실이 아니면 선이 아니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지나치면 그게 악이라는 거야. 그게 오늘 당장 해야 될 진실을 쫓지 아니하고 미래의 진실을 생각하고 산다면 이게 악이라는 거야. 이게 악. 이게 믿음이에요. 진실이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거. 이게 신앙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부터 절대로 헛된 맹세 하지 말란 말이야. 허황된 미래에 거짓된 맹세를 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반드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 자,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은 바로 복수에 대한 거예요. 복수. 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한번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눈은 은으로 눈의 위로 나타난 것을 너희가 보았으나 나는 너희의 눈이 악한 자를 대적하였나니 너희 위에 몇 장을 치고를 내려놓으라 또 눈이 들어 억지로 고개를 받아보고 이 사람과 신비를 보이노니 너희의 구하는 자에게 인사하며 너희의 구고자 하는 자에게 구하지 말라. 자, 이 복수에 대한 건데 여러분 이거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을 지키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너무나도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짜 일평생 가슴에 삼고 살아야 돼. 이게 뭐냐,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야. 악한 자를 이건 가슴에 새겨야 돼. 앞으로 여러분이 결혼하면 집에 가운을 나는 이걸 하면 좋겠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걸 가운으로 해가지고 쫙 액자에 넣어놓으면 좋겠어.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악한 자가 많아. 언제 칼 맞아 죽을지도 몰라. 제가 이 시사 프로그램을 참 꼭 챙겨봐. 특히 내가 또 뭐 외국에 있고 하지만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나,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내가 또 알아야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길을 좀 제시해주고 하니까 시사 프로그램은 웬만하면 시간 되면 봐요. 그 중에 내가 제일 즐겨보는 게 너무너무 알고 싶은 게 많아서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봐. 그리고 또 하나는 궁금한 이야기. 되게 궁금해. 매주마다 되게 궁금해. 오늘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 정말 인마 너무 충격이야. 너.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보면 이 정말 아무 죄 없이 악한 자들에게 속고 또 죽임을 당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다 파괴되는 한 인간을 잘못 만나가지고 또 길을 지나가다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사람 하나 때문에 인생이 끝나고 하는 그걸 보고 나면 사실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좀 우울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맨날 나한테 야단쳐. 왜 좀 즐겁고 좀 유익한 거 안 보고 그런 거 보고 맨날 우울해가지고 말이지. 난리냐고 말이지. 보지 말라고. 그래도 나는 그것이 너무 알고 싶어. 또 그것이 너무 궁금해. 정말 이 세상은 너무너무 악한 자가 많아요.
실제로 저도 살아오면서 이런 악한 자들을 많이 겪었고 예전에 벌써 한 20년도 더 전인데 여기서 신학교 공부를 하다가 방학이 돼서 한국을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처가댁에 이렇게 머무는데 그게 옛날 주택들이라서 이 차를 댈 데가 없어. 골목에 간신히 뭐 누가 먼저 대도 먼저 대면 임자예요. 그래서 참 어렵게 이 전봇대 밑에다가 차를 좀 대놨는데 그것도 혹시라도 뭐 에멀전시한 일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놓고 와서 자는데 새벽 2시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요. 이 전화를 받자마자 하는 소리가 다짜고짜 빨리 차 빼라는 거예요. 빨리 차 빼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 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나갔더니 그 건너집에 이렇게 반지하에 사는 이 한 30대 뭐 중반이나 됐나 술이 이빨 취해가지고 무슨 포장마차를 하는지 밤에 이제 영업을 끝내고 와서 거기 자기 자리라는 거야. 왜 내 자리에 차대냐고 당장 빼라는 거야. 아 전봇대 밑에 그게 무슨 지 자리야. 아 그래가지고 아 이게 왜 당신 자리냐고 이랬더니 갑자기 집으로 쫓아가더니 부엌 칼을 들고 나오더라고. 이야 참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악한지. 거기서 내가 뭐 야 이건 내 자리야 한 번 더 하면 그냥 나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데. 그래 내가 빼줄 테니까 빼줄 테니까 진정하라고. 그 잘 다독거리고 그 차를 빼줬단 말이지. 아 거기서 내가 네 거 내 거 뭐 옳고 그름을 따졌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악한 자들이 많은데 이 악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살 거냐. 그런데 구약에는 분명히 이 상해보복법이라고 상해보복법 혹은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요. 동해 이 동해보복법이라니까 이 뭐 동해 서해가 아니고 내가 받은 해를 똑같이 갚아주는 이거는 우리 인류 역사에도 이 동해보복법으로 기록이 돼.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면 동해보복 이는 이로 누가 내 이빨을 하나 부러뜨리면 반드시 이를 부러뜨려야 돼. 눈은 눈으로 눈 하나 빼면 눈 빼버려야 돼. 구약의 법은 바로 이 동해보복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반드시 똑같이 갚아주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의 구약의 많은 곳에 그렇게 이야기를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보면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아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돼. 응? 눈을 빼면 눈을 빼버리고 레위기 24장 20절에도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똑같이 갚으라는. 응? 수많은 곳에서 구약에는 반드시 꼭같이 벌을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구약 시대에는 이 악을 제하고 죄를 막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안 완성하신 이후로는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복수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누가 나에게 애꿎게 악을 행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해도 속에서 막 그 순간에는 막 이렇게 레지스탕스가 막 불타오르고 막 어떻게든 저거 그냥 갚아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다가도 성경 말씀에 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악한 자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누구든지 이 악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야 누가 이 조폭이 와가지고 가만히 있는 기시야 되기를 오른쪽을 때렸는데 아 형님 왼쪽도 때려주세요. 그랬다 그러면 맞아 죽어. 이게 무슨 뜻이겠어? 이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을 돌려댈 만큼 그 악을 그냥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똑같이 대적하지 말고 누가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 이게 무슨 말이야?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선으로.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복받는 길이고 내가 보호받는 길이고. 가끔 보면 우리 아이들 중에도 이 아주 정의에 사로잡힌 아이들이 있어. 이게 뭐 좀 악한 거는 못 참고 그냥 부리는 못 참고 어떻게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냥 따지고 말이지. 그러는데 그러다가는 내가 죽는단 말이야. 내가. 한국에 내가 가서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요. 진짜 참 저질 악한 인간들이 정말 많거든. 이렇게 차선을 뭐 이렇게 충분한 거리가 있어서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면요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막 속력을 내가지고 와가지고는 빵빵거리고는 그래도 나는 일단 깜빡이를 켜면 나는 무조건 들어가. 뒤에서 달려오든 안 달려오든. 그런데 가끔 보면 차를 속도를 내가 앞에 와서 차를 막고 막고는 안 가. 한참 동안 거기 서가지고 막 그냥. 그래서 나는 참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직까지 안 죽고 있는데 한국에 보면 차를 딱 세우고 트렁크를 열어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 야구 방망이 아니면 골프채, 심지어는 도끼도 나와. 도끼도 죽여버린다고. 실제로 와가지고 차 다 때려 부수고 이런 경우를 궁금한 이야기에서 내가 참 많이 봤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끼어들라면 그냥 끼어드십시오 하고 또 와서 삿대질 하면 그냥 그냥 미안하다고 그냥 I am sorry 하고 어쨌든 이 악한 자는 대적하면 내가 죽는단 말이야. 옳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악한 자는 무조건 대적하지 마라. 오히려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요. 모두가 화평케 되는 길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갚아주세요. 자, 이런 내가 일시적인 이런 악한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서 끝없이 끝없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인간들이 있어. 그게 내 동료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끝없이 나를 파괴시키려고 악을 행하고 모함하고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인간이든 나에게 악을 행할 때에 절대로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야. 악으로 절대로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말씀이잖아. 악한 자에게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데 우리가 이거 하라고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야. 이거 악한 자에게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야. 복을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참 미운 인간들이 있을 거야. 정말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인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복을 빌어주면 누가 복받냐? 내가 복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로마서 12장 17절 이하,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화하라. 요한 3장 1절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에게 오히려 선을 행하고 복을 빌어줘라. 이거는 여러분이 일평생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게 내가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호무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다. 그러나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이다. 다른 말로 영적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악을 선으로 갚아야 돼요. 이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길. 모두가 화평하고 내가
복받는 길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계명을 다 종합할 수 있는 마지막 결론적인 계명을 하나 주세요. 이 마지막 결론적인 계명은 왼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왼수를. 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물론 자와 부리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그러나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수상이 있으리요. 대개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그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계명의 결론이요. 또 모든 계명을 다 포함한 가장 완성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야,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사실 참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참 믿음의 사람은 다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았거든.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를 돌로 치는 자를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요.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습니다.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이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계명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냐? 결국은 이 모든 계명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첫째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라는 거.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너의 원수는 네가 갚지 마라. 네가 원수 갚으면 네가 죽어. 너의 원수는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뭘 해야 되냐? 너는 오히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사 놓으리라. 자, 이 원수에게 우리가 해야 할 길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원수 갚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 원수를 갚는 길이냐? 원수도 복받고 나도 복받는, 이게 올바르게 원수 갚는 길이거든. 자, 원수를 미워하는 대신에 오히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죽는단 말이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 대해서 이 원수 갚으려는 마음을 품고 살면 결국은 누가 죽냐? 내가 피말라 죽는 거예요. 내가 원수도 갚기 전에 그냥 암으로 죽든지 뭐 그냥 고통으로 죽는 거. 불면증에 죽고 우울증에 죽고 견디질 못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고귀하고 고차원적인지 몰라요. 만약에 야 그래 원수 갚으라 하신다면 원수도 갚기 전에 내가 골병들어 죽는단 말이지.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는 오히려 원수에게 더 큰 사랑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또 둘째 이유는 이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원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첫째로 하늘의 상이 그 하늘에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그리고 둘째로 보니까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면 이 땅에서도 내가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이 크고 이 땅뿐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차고 넘치게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 세상이 다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산다면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이 되지 않겠어? 우리 알토니 원수를 사랑하고 산다면 알토니 천국이 되지 않겠어? 근데 이 알톤에 살면서 그 6개월 동안 그냥 그 원수 때문에 그냥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 소리야. 하, 누구 때문에 내가 막 너무 힘들다고 막 그냥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니까 이 원수라는 거는 바로 미움이란 단어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원수는 일단 미워. 그러면 누가 죽냐? 내가 죽는 거야. 한 사람은 알토니 천국이라고 막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데 하나는 지옥이야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면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알톤이 다 천국이 되잖아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알톤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서 가정을 꾸려도 그렇고 직장을 다녀도 그렇고 교회를 다녀도 그렇고 어느 곳에 가든지 내 마음속에 미움의 대상이 있으면 이를 사랑으로 대하면 내가 살고 조직이 살고 가정이 살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요. 이 축복의 길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또 원수를 사랑하면 내 마음에 일단 평안이 오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한다, 누구를 원수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 잠언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미워하면 그냥 그 조직에는 다툼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니까 미워하는 자의 삶의 결론이 나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수로 삼으면 첫째로 나한테 내가 어둠에 거하게 되고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거야. 어디로 가야 갈지 갈 바를 모르는 거야. 그냥 고통의 공간에 갇혀가지고 한 발자국도 앞을 나가지 못하고 고통 중에 괴로워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구를 원수로 삼고 살면 내 속에 영생이 없다. 이 참 슬픈 소리잖아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영생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니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거 다 거짓이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뭐 인간 마음속에 이 미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살다 보면 그냥 왼수들이 너무 많아. 왼수들이 심지어는 부모님을 왼수로 생각하고 사는 인간들도 있단 말이야. 아버지에 대한 정오, 뭐 엄마에 대한 정오. 그러고 살면 결국은 누가 죽냐? 내가 죽고 내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미워하면 그 형벌을 내가 받는 거야. 내가 상대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그 형벌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소원이 뭐겠어? 어떻게든 내 자식이 이 땅에서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거, 평안하게 사는 거, 이게 어떤 부모든지 자식에 대한 간절한 소망일 거란 말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 성경의 계명들을 주시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끝없이 가르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누구보다도 평안하게 살고 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행복과 평안이 영원까지 이어지도록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율법. 율법은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그걸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렇게 살면 참 행복해. 아유, 저도 뭐 살아오면서 보니까 인간 때문에 이 속상하는 적이 너무 많아. 사실 뭐 마음에 드는 사람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직원들도 보면 막 진짜 쫓아내고 싶은 그런 때가 많고 막 막 속이 너무 뒤틀리고 이럴 때가 많단 말이지.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 말씀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난 그 속담이 참 합리적으로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어.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줘라. 미우면 그 미운 자식을 바르게 키우려면 회초리 들고 뭐 백날 교훈하고 해봐야 변하지 않아요. 미우면 미울수록 떡을 더 줘야 돼. 아 그래가지고 나는 이 삶 속에 이걸 참 적용을 잘하는 편이에요. 아 정말 미운 애들은 미운 인간들은 자꾸 선물을 줘 내가. 혹시 내한테 선물 받으면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게 좋을 거야. 그러고 나면 굉장히 마음도 기쁘고 그 관계가 회복이 돼버려. 관계가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좀 내 마음에 이렇게 미움이 오고 좀 왼수가 생기면 남들보다 주란 말이야. 특히 줄 때 먹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 먹는 걸 자꾸 줘. 그러면 관계도 회복되고 마음의 앙금들이 다 사라져. 그래서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왼수를 사랑하고 살아라. 이게 네가 복받고 네가 행복하게 되는 길이다. 이걸 가슴에 꼭 새기고 살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48절에 그러므로 이 모든 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지키면 어떻게 되냐 지키고 결론적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겠어? 이거는 임파서블이죠. 온전하게 되는 길이 어딨냐?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길은 오직 사랑 안에 있다.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써 내가 비로소 온전하게 거듭날 수 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또 이 사랑하는 것이 내가 온전하게 되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길은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발부둥친다고 해서 절대로 온전하게 되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가라. 하나님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야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이것이 온전하게 되는 길이라고 그래요. 또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발부둥쳐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은, 이 원수를 사랑해라 할 때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그 사랑을 내가 품고 그 사랑을 원수들에게, 이웃들에게 보내줘야지 이게 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여섯 가지 계명,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이 여섯 가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또 세상 사람들과 화평하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계명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자꾸 이 상대방을 주체로 생각한단 말이지. 이거는 원수를 위해서 준 계명이고 이거는 악인을 위해서 준 계명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계명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내가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계명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제일 복받는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복받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꼭 이 말씀을 가슴에 명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이 평안 행복을 이 땅에서 또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